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지수 자체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를 주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테마 장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일단 이번 주에 반등을 했는데 다음 주도 괜찮은 흐름 보일지 참 궁금하네요. 네, 참 궁금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뭐 고용 지표도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소매 기업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좀 침체, 이제 실적이 조금씩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현상이 좀 강해지면서 증시가 좀 강해질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돈 잘 버는 기업, 예, 그런 기업들 잘 찾아내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9월달 종목 장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수 뭐 중요하겠지만요. 예, 결국 수익 주는 건 종목이니까 종목 잘 찾는 전략 공부들 많이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찾아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따가 종목 얘기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간증시 점검부터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뜨거웠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번 주에 완전히 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슈 있었는지 간략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이제 컴퓨터 부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 가운데 소속 역시나 이제 실적이 제일 좀 도드라졌던 퓨런티어,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번 얘기하지만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제일 좋은 주도주를 찾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꾸준히 움직임 나왔고 앞으로도 쉽게 주는 테마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뭐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이슈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올라갔어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늦춰진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또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연말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기관 그리고 그 진폭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일 텐데 결국 그 가운데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매크로 지표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에 더 집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포트에 그런 종목들을 넣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또 이제 성실한 주식에서도 그런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간정기 점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 도움받으실 분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려야겠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읽고 되시면 정준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네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문자 답장 가니까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도 해드릴게요. 네, 노란톡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좋은 종목 관련된 시황 관련된 정보들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전문가님과 좋은 수익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수익은 종목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간 특징주입니다. 탑 머티리얼 요거 이제 함께 이제 또 좋은 수익을 냈었던 네, 이런 네. 종목인데 탑 머티리얼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MSCI 스몰캡 지수에 좀 편입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인테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탑 머티리얼의 최대 주주가 코인테크고 돈을 매우 잘 버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다 벌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도 지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그런 관련주들이 2차전지에서 또 강하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 드렸지만 강의도 드렸던 부분이에요. 돈 잘 버는 기업한테는 호재가 많다. 그래서 돈 잘 버는 기업을 기왕지사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멘텀은 좀 부가적인 부분이고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라는 건 이제 실적을 따라다니는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따라다니면 똑같은 하수인이 되니까 네. 반드시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주인이 되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존재 목적이 실적이니까요. 결국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라. 뭐 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M플러스 차트를 언급해 주셨네요. 차트 모양이 다른 유일한 2차전지 장비 기업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아, 네. 제가 보통 이제 주간 특징지 얘기를 드릴 때 네. 이제 실적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린다거나 그러니까 또는 지겹게 실적 얘기만 하셨는데 모멘텀과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차트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M플러스의 이번에 2분기 실적 뭐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실적 얘기겠지만 네.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번 2분기에 거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좋았고 2차전지 대부분 시세가 분출됐다가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네. M플러스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60%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만 보이고 있고요.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네. 결국 그 중심의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사에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환율 효과까지 누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모양 뭐 물론 이제 실적도 중요한데 차트가 그 실적을 반영해서 높이 있으면 또 부담스러운 거니까 네. 차트도 당연히 같이 확인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또 공부 시간 또 마련돼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실력 향상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Q 증가에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이게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플러스 알파로 요즘 이제 이 구형의 어떤 내연기관들도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또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2023년 뭐 뉴 모델, 뭐 올뉴 버전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옛날에는 계기판 보게 되면 이렇게 초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RPM이라든지 속도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다 이제 전자식이 되는 거죠. 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면서 휴대폰이나 블루투스 연동을 해가지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텔레칩스고 사실 이 반도체 칩 설계 관련주들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살짝 미묘하게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1분기 때 이쪽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칩셈이디였고요. 네. 2분기 때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반도체 칩 설계 관련주 중에서는 좀 텔레칩스에 집중하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종목이 텔레칩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후속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이나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움받아 나가시면 좋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GNB, S&Co 실적과 모멘텀 두 단어로 설명이 됐는데
된다. 뭐 네. 매매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 종목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반도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렇죠. 고단화 그리고 미세화 과정인데 네. 그러려면은 굉장히 좀 이제 이 클린룰도 좀 많이 탑재가 돼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ESG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해가스를 잡아주는 장치를 이제 스크러버 칠러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태양광 관련된 수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의 한 가지의 또 다른 이제 매출 한 축이 된 게 결국 이제 반도체였다가 이제 태양광 쪽으로 영역이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모멘텀이 살리고 그리고 반도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독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이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에로티베큐도 저희가 자주 다뤘던데 네. 이런 기업들 보면 하이브리드형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을 정말 관심 있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더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성실한 주식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따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또 관심 종목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있죠. 네, 그 코너까지 사수 네. 신청 사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들 또 꾸준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핌스인데 무상증자 물량을 소화한 후에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나봐요. 네네 맞습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주를 주는 이제 300% 무증을 진행했습니다. 엄청 많이 줬네요. 네네 많이 줬습니다. 사실 이제 무상증자라는 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회사의 어떤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돈 버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핌스라는 기업은 이번에 이제 무증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권리력 효과로 그날 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자리를 좀 지지받고 있어요. 네. 뭐 이번 주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눌리긴 했는데 저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봉 중에 하나인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매집봉의 시가 부분부터 열심히 모아가시면 충분하게 좀 수익으로 보상해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실적까지도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분위기가 하반기에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상반기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같이 명심해서 요 기업 가져가시는 거를 좀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앞으로도 뭐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앤너원에서 소개해 드리는 코너에서 또 그 종목 말씀드리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이제 별로 없다. 맞습니다. 여러 번 제가 네.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여러 번 제가 볼 때 거의 뭐 10번 가까이 반복되는 종목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1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그쵸. 다섯 종목씩 했으니까 꽤나 많은 걸 했을 텐데 맞아요. 종목 수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도 적극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딱 매수하기에 괜찮은 실적주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상장사가 2300여 개 회사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5% 언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오는 종목도 한정적이지만 그만큼 시세도 폭발적이고 시세가 났다가 눌릴 때는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노란톡에서도 좀 그런 얘기 좀 드렸어요. 오늘 좀 강의도 이런 부분의 포인트인데 네. 실적주한테는 언제나 수익의 기회도 있고요. 탈출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 경직성도 튼튼하기 때문에 덜 다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을 뭐 실적이나 모멘텀, 펀더멘탈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한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을 잘 잡았을 때 반복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한 기업을 제대로 알아놓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펀더멘탈에 기반한 진짜 수익 보는 매매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부주부터 네, 새로 도입된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네,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딱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실한 주식이죠. 성장하는 실적주. 오늘도 새로운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성실한 주식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한번 볼까요? 네네, 간단히 좀 차트 화면을 보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토요일 날 오전에 본방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이제 이 자리였거든요. 이날 이제 7% 가까이 좀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올라갔었고 네. 제가 얘기 드렸던 매수가는 6,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고점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6.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사실 다 강의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월요일날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종가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밑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뜻은 이 회사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적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이 한 해 연간 실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 근데 2분기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2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도 많이 다졌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왔거든요. 결국엔 종가 기준으로 이 6,300원을 돌파하면 또 강하게 또 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라는 실적주는 조선기자재 중에서는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도 좋고요.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다 끝까지 보면서 챙겨가시는 종목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고요. 또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이 체크해 주실 거니까 함께 하시면서 정보 받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성실한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이제 GNBS 에코 기업을 얘기 드렸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대장은 LOT 베큐미였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이제 진공 펌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태양광을 같이 하는 회사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GNBS 에코는 반도체 스크러버 장비 공급하는 회사고 플러스 알파 태양광인데 똑같은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니테스트라는 회사는 반도체에 열을 가해서 테스트를 해주는 장비인 버닌 테스트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사업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해야 되는 공급 계약의 뉴스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주가가 뭐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차트 위치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이때 8월 2일 날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됐었습니다. 주가는 23% 정도 상승을 했었고 네. 지금 이 시가 자리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17,200원까지 열려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도 여러 번 만들었고 매집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1분기 때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2분기에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60억을 거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실적 기조가 3, 4분기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많이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제 성실한 종목은 이제 유니테스트였습니다. 좋은 종목이죠. 또 좋은 위치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을 아까 체크해 주셨나요? 가격 전략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4,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6,500원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손절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똘똘한 기업도 충분히 수익으로 보답해 줄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이제 1차 목표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이상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1년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 전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16,500원이 딱 2년 이평선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이평선을 추가적으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2년 이평선 가격을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성실한 종목 유니테스트였으니까요. 또 다음 주에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아, 주말이기 때문에 휴식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휴식은 휴식이고 또 공부는 공부니까 또 할 거는 해야 되겠죠.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볼게요. IAA 모빌리티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계 3대 가전입니다. 네네. 가전 박람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박람회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참여를 안 합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규차 모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네. 모빌리티 회사인데 참여를 안 하고요. 참여하는 회사가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합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 그쵸.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는 제가 이제 LG그룹사가 IT회사 가전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전장회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LG전자의 사업부 그리고 이 LG전자의 실적을 볼 때도 뭐 가전 쪽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전장용에 대한 이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 된다고 했을 땐 LG전자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빌리티 가전 아 모빌리티 박람회 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IT 회사들이 참여한다라는 거 그 회사들이 차량용 전장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 쓰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을 중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빌리티 행사에 전자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표 8월 ISM 비제조업 지수 최근에 분위기로 보면 이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 좋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또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둔화가 될 거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부분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이 부분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뭐 긴축에 대한 완화된다는 부분들 또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벗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둔화되는 지표들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9월 FOMC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지표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인하 시점이 좀 빨라지거나 요거에 이제 시장이 반응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2023 G20 정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된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개최가 되나 봐요. 네,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인도에서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도의 또 위상이 또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시장이 사실 중국 어떤 기업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어떤 소비를 좀 견인해주는 중요한 시장이고 또 인구가 또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는 뭐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네.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쨌든 이제 실적을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이제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이 많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이런 기업도 많은데 제약바이오주를 이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실적이 잘 나오거나 뭐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 투자로는 동일하게 제약바이오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돈 잘 버는 제약바이오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뭐 대형주들만 아실 테니까 그쵸.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NK맥스라든지 ABL바이오라든지 대형주는 아무래도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뭐 라이센싱 아웃 해가지고 기술 수출 이전 계약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주들은 화장품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런앤에서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차바이오텍, CMG제약, 네. 유나이트제약 이런 기업들 보면은 실적 대비 너무 쌌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평선까지 올라갔다는 건 지금부터는 또 변곡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다 실적을 적용시켜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유나이트 제약이나 CMG 제약은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수익을 냈었던 그런 기업이고 예전에 또 동화약품 또 이제 접근했다가 또 굉장히 예. 또 큰 좋은 수익으로 또 보여주셨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의 준비하셨죠? 네, 준비 빡세게 했습니다. 실적주들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종목이 다 잘 갈 수는 없지만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고 했을 때는 잘 안 내려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로 많이 열려있다라는 건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덜 다치고 더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결국에는 계좌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집중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러 가보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주들은 덜 다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가로치고 안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 기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변동성 큰 시장에서 잘 대응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고 오늘 강의도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어서 이렇게 좀 명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똘똘한 주식 잘 사자 똘똘한 주식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 찾는 방법들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강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런앤런 방송을 통해서 공부도 좋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주간 특징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다 좋아요. 노력들을 계속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시장에 지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을 보는 주인이 되는 그죠?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주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주식헌터 꽤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17일 날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뭘 수주해왔죠? LNG선을 수주해왔습니다. LNG선이라는 건 뭐죠?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지금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유럽의 천연가스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겨울을 굉장히 어렵게 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좀 겨울이 덜 추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이제 다각도로 넓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카타르향 계속 저 천연가스 수입을 해오는데 뭐로 나를까요? 바로 LNG선입니다. 그럼 LNG선의 발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LNG선의 발주가 많아질 때 이 천연가스는 굉장히 초저온 상태, 그렇죠? 굉장히 초저온 상태에서 운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뭐다? 초저온 상태는 본행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LNG선을 잘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겠죠? 그렇죠?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있을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1, 2위 기업입니다. 한국화본이 있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던 자료도 심플합니다.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회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당시, 방송이 나갔을 당시에요.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가 고점이었어요. 아니, 전문가님 실적 좋다면서요. 안 가는데요? 그런 말 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 실적 회복이 살짝 더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즌, 그리고 작년 연간 실적이 나왔던 이 부분, 이때부터 어떻게 올라갔죠, 주가가? 제가 방송했을 당시에 이 고점들을 다 뚫어내면서 주가는 15,000원까지 거의 뭐 20% 넘는 주가 상승을 보낸 거죠. 물론 시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땐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거고, 이때 4월 중순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회사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 회사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저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가 이미 굉장히 하방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00원 부근, 12,500원 부근 지지받으면 지금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예, 13,000원 후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런 기업들은 또다시 올해 7월 19일에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실적 보면 저는 충분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53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상반기 얼마인가요? 12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상반기 동안에, 그렇죠? 70% 80%를 벌어낸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만약에 상반기와 똑같은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연간 영업이익 올해 얼마인가요? 250억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100억이 높아졌고요.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80%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좋은 실적을,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실적 성장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년 연간 영업이익 토대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싸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 물려도 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전 실적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자리에 사서 좋은 자리에 판다? 뭐 이론적으로 너무 편하고 좋죠. 후행적으로 차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다 누구나 돈을 벌겠죠.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실적주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에 사도 무리가 없었던 기업이에요. 20%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올라간 기업이 됐고요. 그렇죠?
차라리 내려갔을 때 실적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샀으면 수익률과 비중을 더 실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화이텍 좀 얘기를 드렸고 지금 뭐 수주 계속 좀 하다 하고 있어요. 연간 수주가 지금 1조 6조 원입니다. 그렇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주 이어질 수 있고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지난 어떤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에 12,000 가격을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테스팅 구간에 들어간다. 결국 차트 주가를 올리는 힘은 실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 얘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이라는 기업이에요. 작년 10월 8일 날 주식헌터 방송에서 제가 공부하셔야 되는 기업으로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26억 원이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2배 넘게 성장한 기업이라는 거죠. 우선 얘기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제가 9월 얘기 들었을 당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내려갔었네요. 작년 11월에 33,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 33,000원 바닥을 찍고 주가는 6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두 배 좀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근데 제가 말했을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을 모으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한 5만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패턴인데 이중 바닥 패턴. 그렇죠? 여기서 바닥 한번 만들었고 두 번째 바닥을 5만원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중 바닥 패턴의 신뢰도가 높은 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게 만들어지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5만원 부근에 저점 다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회사 주가 다시 한번 6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왜냐하면 실적도 2분기 때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2분기 실적이 이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이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동성화이텍 제가 방송했을 당시보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런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잘하세요?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막 올라가고 막 불뿜는 그런 기업들 찾아보면서 현혹되고 계시죠. 그런 기업들은 내 계좌에 하등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팔랑기로 현혹되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그런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전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실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실적 좋은 기업 사놓고 그냥 시간에 투자하세요. 그런 기업들 주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갈 때. 좋은 타이밍에 사는 거? 이런 부분에 노력하면 되잖아요. 제가 강의 드리는 기술적 분석을 가미시키면 되잖아요. 실적 좋은 기업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잘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런앤런 이 맛있는 종목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실적 좋다고 안 갑니다. 주가. 실적 좋은데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에 있는 기업들 사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 기업도 제가 가져오는 게 어딘가요? 주간 특징주로 다뤄드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얘기 드렸던 기업들 뭐였어요? 에로프트백킹 보세요.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 눌림목 자리에 있었던 CCTV 관련주. 그렇죠? 포커스 HNS. 이번 주에 슈팅 나왔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적 좋은 기업,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자리에 사면 그런 잡주들, 테마주 무시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기업들 왜 많은데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쪽에서 오래 일했기도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바닥이었고 그런 잘못된 투자 습관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에 할애하면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계좌를 늘려나가고
자산 증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수익률 게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종목 투자에다 결과물이 뭐였는지를 스스로 곱씹어 보십시오. 어떻게 결과물이 있었는지. 예. 그런 부분도 좀 얘기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계속 좀 3점포로 좀 빠지긴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을 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1년 뒤에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테마주 잡주들 어떤가요? 100% 50% 빠져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린 종목들 어떻게 돼 있나요? 방송했을 때가 고점인데 그 이상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기업 한번 볼게요. 인텔리안 테크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송했을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번 1분기 실적이 빠그라졌어요.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갭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근데 한번 갭을 메꾸려다가 못 메꿨어요. 그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근데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83,700원까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왜일까요? 왜일까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보면 78억이었어요. 분기 최대 매출 비록하고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였던 69억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갭매꾸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저는 너무 설레거든요. 이런 기업들 봤을 때. 안 설레신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이 숫자가 주는 기대치와 설레임이 너무 커요. 이 인텔리안 테크, TNL, 동성아이텍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설레임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숫자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고요. 이 숫자가 보여줄 수 있는 주가 성장이라는 거, 그죠? 실적 성장 이꼬르 주식 성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라고요. 그죠? 보시면 여기서 물렸어? 제가 우선 제가 말했을 당시보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못 팔았다? 한 번 더 사는 거죠. 비중 싣고 또 수익 내는 거죠. 어떤 기업들만 가능하다? 실적 주는 수익의 기회를 언제나 준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오늘 강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강의가 오늘 핵심 포인트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 방송했을 당시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 안 올라가 있는 종목들 하고 있으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제가 얘기 드린 투자론을 심플하지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워렌 버핏 당신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심플한데 사람들은 왜 안 따라할까요? 왜 잡주 테마주에 현혹돼서 맨날 물리고 손실을 볼까요? 라는 걸 외국 기자가 버핏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투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심플하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에 투자하지 않는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투자의 귀인이 하는 얘기를 왜 여러분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나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인텔리안 테크도 제가 여기 방송하고 나서 주가 시세 났는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캔맥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난티도 한번 볼까요? 아난티가 제가 이제 방송 얘기 들었을 당시가 올해 1월이었어요. 1월 보게 되면 한번 방송하고 나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올해 1월에 좋았으니까 작년 12월과 근데 그 뒤로 주가는 계속 내려가요. 근데 제가 방송 들었을 당시 가격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고 한 차례 또 시세 났다 또 눌려요. 근데 이 지지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52주 신고가, 그렇죠?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는 분양사업으로 이번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이게 일회성 이익이면 주가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사업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등락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잘 돼야지 일회성 수익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텐데 하나지 더 분양이 많이 된다는 건 이 회사가 또 운영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의료기기를 팔면 소모품도 같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분양사업도 이 회사는
공간을 팔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텔 회사들은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숙박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잖아요. 이 회사는 아니에요. 분양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이거에 대한 주가가 지지를 받고 또 우상향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분양 사업에 대한 호조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토스피도 토비스 한번 볼게요. 토비스 제가 방송하고 나서 주가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지금 이번 주에 52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 성장주는 1년 전에 봤어도 그때가 가장 쌌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시면 곱씹어서 반성하시고 개선하시는 노력들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회신이 가구 거기서 문자함에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혜택들은 이미 얘기 드렸으니까 오셔서 다양한 혜택들 고급진 퀄리티 높은 투자 정보들입니다.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많이 투자 수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벌써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갔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아쉬우시죠? 이따가 같이 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한 줄평 들어볼 시간이니까 한 줄평부터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네. 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실적주들의 9월 랠리를 즐기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우선은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캔들이 모든 이평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위로 언제든지 열려있어서 급하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또 가져가야만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강의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덜 다치면서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한 10종목 담아가자. 그러면서 편하게 장중에는 어디 놀러도 다니시고 사우나도 다니시고 즐기면서 편하게 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 이러면 이게 마음적인 손실이라는 것도 큰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편안하게 알아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종목들 런앤을 통해서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노란톡방까지 안내해드리니까 꼭 추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채널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받고 누르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채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 강의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공부 강의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또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 이제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또 추가하신 분께 드리는 선물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를 찾아주는 검색기. 아까 2300여 개 회사 중에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걸리는 조건 검색식을 설정해 놓으면 검색기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실적 데이터가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럼 지금 업데이트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강의도 볼 수 있고 검색기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